안녕하세요, 김타치입니다. 저는 원래 없던 비염이 생겼어요.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, 어느 순간 비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공기에 되게 민감해지기 시작한 거죠. 예전에는 이제 지하에, 저 연습실이 지하에 있는데, 지하에서 연습을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게 없었는데, 근한 4, 5년 전부터, 이게 막 저는 이제 때리는 타악을 하니까 이렇게 때리면은 막 먼지가 올라오면은 코가 간지럽고 막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숨쉬기 불편한 상황이 바로 미세먼지 많은 날이에요. 이 미세먼지 많은 날 밖에 나가면은 코 간질간질하고 눈도 좀 따갑고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갈수록 점점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세상이 안 좋아지는 건지 안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할 때. 이 운전할 때 보통은 미세먼지 많은 날은 창문을 다 닫고 그 공기 순환을 그차안 순환으로 보통 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되게 졸려요. 그러니까 혼자 운전할 때 1시간, 2시간 운전할 때 그렇게 해놓고 운전을 하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. 그렇다고 밖에 미세먼지 많은데 이 에어컨을 바깥으로 이렇게 통하게 해놓으면은 또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. 그나마 차에는 그 필터가 있잖아요. 에어컨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걸러준다고는 하지만 순정 필터는 딱 그냥 순정 정도인 것 같고 왠지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필터를 조금 좋은 거를 사용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업체에서도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곤 합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그런 업그레이드된 필터에 대한 부분이에요. 바로 이 에어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제품은 뭐 다른 거뭐다 좋아요. 일반적으로 뭐 미세먼지 다 걸러주고 뭐 곰팡이도 좀뭐 방지해주고 세균도 없애주고 이런 것들은 보통 다 되는 기능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0.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라고 해요. 이 0.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는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보다 더 작은 거나 더큰 거보다 포집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. 뭐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요. 이 제품은 바로 0.3 마이크로미터의 그 초미세먼지를 잡아준다고 합니다. 이 0.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가 진짜 골칫덩어리라고 해요. 그래서 MPPS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. 이 MPPS라는 뜻은 Most Penetrating Particle Size라고 해서 이게 되게 침투, 그러니까 페네트레이팅이 어떻게 몸속에 침투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몸에 잘 침투가 되는. 그래서 이 먼지는 우선은 코에 이렇게 갈때 코털에서도 우선은 포집을 못하고 보통은 이제 딱 여기 되면 이렇게 코딱지가 되잖아. 죄송해요. 혹시 식사하시는 분 계시면 더러운 얘기해서. 근데 여기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하는 게 코털이고,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못 막아주면은 들어가서 폐에서 한번 걸러줘야 되는데 폐에서도 못 거른다고 해요. 그리고 이게 그대로 혈액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몸속에 다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게 폐에서 못 걸르고 그대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뭐 폐암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. 뭐 기관지염부터 이 공기와 관련된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다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차 안에서 아예 막아버리던지 아니면 최대한 걸러서 운전을 할때 운전자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. 서론이 길었습니다. 한번 제품을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에어볼트라고 회사 이름이 써져 있죠. 그리고 여기 보면은 Remove MPPS Over 98%. 그러니까 우리 이제 0.3 마이크로미터의 그 골칫덩어리, 그 초미세먼지를 거의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.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벌집처럼 생겼죠. 보통 필터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약간 막 얽혀설켜 있어요. 뭔가 다릅니다. 한번 뜯어볼게요. 쭉. 뭐 없나? 좀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 면은 일반적인 필터와 뭐 크게 다를 건 없네요.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뒷면을 보면은 약간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카본 플로우 스트럭처라고 해서 그 바람이 들어올 때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게 좀다 걸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.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헤파 필터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냄새 나잖아요. 그게 아마 이 뒤쪽인 것 같은데 활성탄으로 만들어서 냄새에도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타원의 구조가 이렇게 약간 잘 보면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먼지 포집이 굉장히 잘 되고 아까 얘기한 MPPS도 잘 잡아준다고 하는 거죠. 자, 그럼 실제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. 자, 이 차는 셀토스입니다.
오른쪽에 요 버튼을 살짝 톡 빼가지고 내리면은 안에 필터를 교체할 수 있어요. 요쪽 덮개를 살짝 빼주고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원래 있는 필터를 뺀 다음에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차이가 나죠. 뒤쪽도 굉장히 더럽습니다. 새거로 교체를 해봐야겠네요. 자,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쏙 집어넣으면은 필터 교체는 끝나요. 굉장히 간단하죠. 이렇게 덮개를 덮어주고 이렇게 탁 쳐서 빰. 자, 이렇게 차에 한번 달아봤습니다. 뭐 필터 가는 건 웬만한 남자분들은 인터넷 찾아보든지 아니면 영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갈면 돼요. 그리고 혹시 필터 가는 게 어려우신 분은 뭐 필터 사다가 카센터 가서 공임 좀 주고 갈아달라면 다들 갈아주시니까 뭐 순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초미세먼지 0.3 마이크로미터까지 다 잡아주는 이 필터 가격도 순정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그 약간 비싼 돈으로 우리의 건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하죠. 그래봐야 몇천원? 웬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물론 차량에 따라 좀 다르지만 요즘 시대가 정말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아요. 나중에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.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에 유익한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뵐게요. 안녕! 제 차는 필터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못 갈고 후배 차에 갈은 건데 후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나중에 제 차도 이걸로 한번 갈아봐야겠어요. 그리고 구매처나 이런 것들은 밑에 더보기에 넣어놓을게요. 그럼 진짜 안녕!